9시까지는 버스 정차로 시행되고요. 9시 넘었습니다. 9시 10분경입니다. 블박차는 저 앞에서 우회전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3차로 들어갑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3차로 들어가요. 여기 말고 다음에서, 여기 말고 다음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근데 버스가 이런, 허허. 버스가 깜빡이도 없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버스의 보험사가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분심이 분쟁기가 아니라 분심이죠. 분심이 경험상 분심이 가면 저러고 80대 20이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보험사가 80대 20을 분심이 경험상 저런 경우 네, 80대 20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나요? 불박차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가 80대 20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분심이 경험상. 자, 버스의 보험사는요. 불박차가 버스를 추월하려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그래서 버스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분은요. 저 다음에서 우회전할 거라니까요. 무슨 추월이에요? 추월은 버스가 가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추월이죠. 추월 중에 내가 들어가다가 사고 났는데 칼치기 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그럼 100% 잘못이죠.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슥 치고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버스 100%입니까? 블박차도 20%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버스 주장처럼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그리고 어떤 분들 실선 왜 점선하고 실선하고 물은 것 같은데 그건 실선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 네모 박스예요. 따라서 블박차는 진로변경 할수 있는 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버스 정차로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100%가 1번입니다. 버스 100%죠. 그렇죠. 버스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보험사는 추월이라고 주장하고요. 무리한 추월. 아니 차에 깜빡이 하고 쑥 들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서 곧바로도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블박차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좀 물고 갑니다. 요거. 요 실선이 아니고요. 버스 정류장 네모, 버스 여기 쓰라는 네모 표시예요. 실선 아닙니다. 여기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가는데, 자, 완전히 들어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아니, 옆 뒤를 봤으면은, 네, 꺾기 전에 했으면 당연히 보이죠. 그래놓고 이런 걸 갖다 80대 20이라고요? 아니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요 버스는요 그리고 블박차 보험사는 분심이 가면 경험상 저렇게 80대 2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분심이 가지 말아야죠 참나 분심이 제가 분심이 가지 말라는 거는 100대 0이 분심에서 100대 0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경찰에 접수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좀 고민하고 계세요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보험사 하는 얘기가 분심이 갈 거니까 경찰 사고 접수한 거, 그건 취소하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분심이 갈 거니까 분심이 왜 가죠? 분심이 가면은 80대 20이라면서? 참나. 그러니까 분심이 가서 해결하고 경찰서 접수한 거는 취소하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보험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스 기사분 봐주고 싶으면은 네 취소하세요. 왜냐면 버스 운전자분이 벌점과 범칙금을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분 조금 다치셨다는데 그러면 1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40점 되면 그때는 이제 면허증이 들어가니까요. 그이 직업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벌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네 버스 운전자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경찰서 접수한 건 이제 취소할 겁니다. 근데 버스의 보험사, 우리 보험사는 엄청 괘씸하네요. 라고 하십니다. 정말 괘씸합니다. 둘다 괘씸합니다.